네, 지금 방금 밭에서 시금치하고 쪽파 뜯어왔어요. 근데 이게 겨울을 난 시금치라서 되게 달고 맛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월동초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진짜 봄에 먹으면요 기가 막히게 달고 맛있어요. 자, 이쪽으로 볼까? 왔다고. 오, 시금치 뜯어왔어요. 이거는 작년 가을에 뿌려서 지금 겨울을 난 시금치고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제주도에 갔었는데 거기 오일장 있길래 거기 가서 사온 쪽파인데요. 너무 늦게 심어갖고 이게 김장 때 쓰려고 산 건데 김장 때못 썼어요. 그래갖고 뭐 사람들이 제주도는 따뜻하니까 이게 여기서 자라겠냐고 그러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심어놨는데 김장 때 쓰질 못하고 이게 따뜻한 지방에서 온 쪽파라서 이게 월동을 할까 했는데 월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김장 때는 못 썼지만 이게 밭에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봄에 이렇게 밑반찬으로 시금치하고 쪽파하고 이렇게 가져와서 그래서 쪽파 김치도 좀 담그고 뭐 무쳐도 먹고 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씨를 남겨놓고 싶은데 밭 가운데다 심어가지고 밭을 갈기 때문에 어차피 시금치래요. 쪽파는 다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금치하고 쪽파하고 지금 점심 준비하려고 따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린 쪽파 씨가 가을에 심은 건데 세상에 이렇게 야물딱지게 나와가지고 봄에 이 겨울을 이긴 파나 시금치나 이 월동 채소는요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귀하고 그래서 지금 쪽파 다듬고 있습니다. 뭐 거름이 많지 않아서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게 되게 맛있어요. 지금 쪽파 점심 때 삼겹살 먹을 건데요. 쪽파 무침하려고 조금 따왔어요. 이렇게 쪽파 무침하려고 쪽파 따와서 다듬고 있고요. 또 시금치는요. 시금치는 이제 월동초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금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겨도요. 겨울을 이기고. 진짜 봄에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따뜻해지면 요맘때쯤 되면은 싹이 다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겉에 겨울을 난 시금치라서 되게 식하고 좋진 않아요. 근데도 이렇게 강한 생명력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배웠던 거 시금치 뿌리 빨갛고 예쁘죠. 이거 선명하고 네 이거를 저는 처음에 버렸는데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잡히셔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삶아서 국도 끓여 먹고 나물 때 먹고 김밥 때 먹고 잡채에다 넣고 시금치 된장국도 끓이고 고추장 넣고도 끓이고 저 지금 시금치 되게 좋아해요.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고 봄에 입맛 없을 때이 시금치 갖고 활용할 반찬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봄을 알려주는 작물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요긴하게 가을에 뿌려놨던 씨, 가을에 먹고 겨울을 이겨냈다가 봄에 이렇게 나오는 거, 얘네들 이렇게 다듬어서 뿌리째 깨끗이 씻어서 살짝 삶으면은 색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시금치가 월동을 한 거라서 이 노지 시금치는요, 하우스 시금치하고 다른 게 줄지를 않아요, 삶아도. 거의 원물 그대로 양이 나와요. 하우스 시금치는 아무래도 뭐
물을 좀 많이 줬다 그러나? 그리고 햇볕을 직접 못 받으니까 좀 많이 여리잖아요. 거의 하우스 저거는, 작물들은. 얘는 강한 생명력으로 밭에서, 노지 밭에서 비바람, 천둥, 뭐, 다 추위, 다 견뎌낸 애들이라서 이렇게 해서 삶아서 먹을 겁니다. 그런 애들이라서 이렇게 데쳐서 먹잖아요, 시금치는. 그러면은 줄지를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그리고 봄을 이기는데 최고의 작물인 것 같아요, 시금치. 아, 오늘 저녁에 점심 때 밑반찬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어디 갔냐? 갔어.